100년 전 맨하탄에서 울려퍼졌던 대한독립 만세가 다시 울려퍼졌습니다. 뉴욕교협이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뱅크오브 LPGA 매치플레이 타이틀을 다시 한번 스폰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쉽고 간편한 디지털 뱅킹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입니다. 어느덧 3월이 되며 온누리에 꽃이 피어나는 때입니다. 곧 피어날 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맨하탄에서 울려퍼졌던 대한독립 만세가 다시 울려퍼졌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뉴욕 3.1절 100주년 기념 애국지사 묘지 추모 예배를 가졌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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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 1921년 3월 1일 뉴욕 맨해튼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가 100년 후인 지난 3월 1일 황교안 염세호 애국지사가 잠들어 있는 마운트 올리베 묘지에서 울려퍼졌습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는 뉴욕 한인교회가 주관한 뉴욕 3.1절 100주년 기념 애국지사 묘지 추모 예배가 올해는 퀸즈 마운트 올리벤 묘지에서 열려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모 예배는 뉴욕 한인교회 교인을 비롯해 뉴욕교협 회장과 뉴욕 한인회장, 그리고 뉴욕 총영사, 서재필 기념재단 회장 등 교계와 한인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비가 약간 내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열린 추모 예배는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철호 뉴욕 한인교회 원로 목사는 이날 영원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이분들의 스피릿, 가졌던 민족의 독립정신, 그리고 이 5천년 역사 동안 내려오는 우리 단군의 얼, 조선의 얼, 대한민국의 얼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장 목사는 황기환 염세호 애국지사가 이곳 묘지에 잠들어 묻혀있는 것을 찾아내 세상에 알린 장본인입니다.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장원상 뉴욕 총영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찰수윤 한인회장, 최정수 서재필 기념재단 회장에 이어 문석호 목사는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받아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인 유혜경 사모의 손창으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 삼창을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김두경 장로의 광고에 이어 이용보 담임 목사는 100주년 추모 예배에 각계 많은 분들의 격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오는 4월 18일 10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새 성전 입당 예배를 열 계획입니다. 뉴욕 교협이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의 의미와 주일 성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2월 25일 목요일 뉴욕 초대교회에서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4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참여했으며 본 방송국이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우리가 직면한 변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변화 속에 도사된 위기는 없는지, 또 이 변화를 또 다른 기회로 삼는 지혜로움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사로는 뉴욕 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 뉴욕 예일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 뉴욕 그레잉넷교회 양민성 목사가 나섰습니다. 김재열 목사는 주일 예배 꼭 교회당에서만 드려야 성경적인가, 주일 성수의 전통 오늘날 지켜야 하는가 등 질문과 답을 하는 방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교회와 주일 성서의 의미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잘 풀이하였습니다. 양민성 목사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배 방식의 변화를 다루었으며 우리의 예배 생활이 성경적인가를 논의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5명의 목회자들은 교회 헌금 등 현실적인 교회의 어려움을 질문하며 활발히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하여 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단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 벤커포비 LPGA 매치플레이 타이틀을 다시 한번 스폰서합니다. 5월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의 코스 중 하나인 섀도우 크리크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벤커포홉 LPGA 매치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리크가 새로 개최됩니다. 총 상금 150만 달러의 이 대회는 총 6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벤커포홉가 타이틀을 스폰서하고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소유의 섀도우 크리크 골프장에서 열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오프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은행 중 하나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뱅크 오브 오프 파운더스컵의 타이틀 스폰서로 LPGA 투어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의 케빈 김 행장은 다시 한번 LPGA와 파트너가 된 점, 그리고 매우 기대되는 뱅크 오브 오프의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리크의 타이틀 스폰서로 대회를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PGA와 섀도우 크리크와 협력해 2021년 그리고 투어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GM 리조트는 유명 투어 선수인 나탈리 걸비스, 다니엘 레강, 크리스티 커, 미셸리 웨스트가 이끄는 골프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수년간 여성 골퍼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고의 여성 골퍼들이 미국 최고의 골프 코스를 만나 독특한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전 선수 64명은 라운드 로빈 방식의 예선전을 거치게 되며 본선은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2명의 선수를 가리게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진짜 고난을 불러올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동력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